안녕하세요. 도리미알 TV고요. 오늘은 차에서 오프닝이 시작되겠네요. 오늘 가는 곳은 동해안 삼척 영덕라인 탐사 그 두 번째. 가는 곳은 대진항이고요. 대진항은 총 세 군데가 있어요. 속초 고성 쪽에 대진항이 있고, 동해시, 삼척 동해시 대진항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가는 영덕에도 대진항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영덕으로 갈 때는 당진 영덕까지 국고를 타게 되는데, 대진항이 영덕아시 나와서 숙사랑 좀 더 멀어요. 그런데 대진항 근처에는 낚시가기가 많지가 않아요. 있어도 작은 것들밖에 없거든요. 먼저 축사랑을 들려서 축사랑에서 밑밥하고 미끼를 준비하고요. 축사랑 내항을 한번 몰아보다가 지금 시간이 정오쯤 됐으니까 오후 낚시, 동해안 항상 장조들이죠. 오후에 한 4시, 3시쯤 들어가서 해질 무렵 철수하는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곧 도착하는 게 축사랑이에요. 경기도 용인에서 출발해서요. 한 번도 안 쉬고, 화장실도 안 갔네. 한 3시간 딱 12분 걸렸네요. 축사랑을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축사랑 도착이요. 여기 에이스마트 있죠? 에이스마트 옆에 낚시가게가 하나 있어요. 동해안 낚시는 2시간, 3시간, 인데 길어야 4시간짜리 짬낚시이기 때문에 이런 큰 45짜리 같은 것보다는 이 작고 가벼운 접이식 있죠? 길어야 30 정도 되는 거. 이런 게 가볍고 가장 기동력 있고 좋아요. 이 크릴 3개 집어지 하나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영어 너 잠깐 비켜봐봐. 저 크릴 두 개랑 주보지 하나만 주세요. 100크릴 있어요. 100크릴. 100크릴 하나만 가져갈게요. 네. 이제 축사랑이 도착을 했고요. 축사랑은 테트라포트가 제가 안 타는 테트라가 몇 개 있는데 위험하거든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보시다시피 이게 촌수 그나마 조금 테트라포트가 금성섬 놓여 있지만은 촉촉하게 있지만은 테트라포트 보시면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안 타는 테트라포트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영동 축사랑 테트라포트들은 저는 안 타는 곳이에요. 여기는 안 올라가겠어. 지금은 낮 3시로 동해 낚시는 빠른 시간이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짬낚을 해보고 뭐 잡업하는 거 봐서 해창 때 대진항 이동을 해볼게요. 포인트 좀 더 보여드릴까요? 저기 보시면 축구 회센터 있죠? 그 앞에 있는 갯바위. 저 갯바위가 외항하고 같은 방향으로 서 있는 곳인데, 저기도 전성기에는 굉장히 자유자재 치열한 곳이죠. 저기 뱅해돔 포인트이긴 한데 낮에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 안 나와요. 저기는 저녁 6시 돼야 나오는데, 제가 오늘 짬낚할 곳은 내항 있죠. 이 내항 속초 기준으로 해서 내항에도 테트라포트 비슷한 게 구조물이 깔려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잔돔대들은 확실히 있고 거뭇거뭇한 게 피어오는 게 방해동 같기도 한데, 3주 전에 축산을 와봤을 때 그때는 잡을 줄 몰랐거든요. 동해 낚시는 가장 단순하게, 가장 가볍게, 간단하게 1호대 하나, 밑밥 주거 하나, 구레박 하나, 작은 밑밥통 하나. 밤에 여기서 원투하면은 탕어도 잘 나오겠는데, 전성기에는 죽변항, 후포항, 그리고 축산항 이 세 곳이 울진부터 영덕을 대표하는 생활 낚시터죠. 축구간이 끝나고 윗대가리 잘린 테트라포트 구간 진입. 요즘 한번 가볼까? 밑밥 주걱통 장착, 기건조통 장착. 밑밥 주걱을 물에 적셔서 멍체 확인이니까 흩뿌리기. 뭐가 오는데? 아, 자리돔이다. 아, 민장대로 자리도 말걸. 우리는 항상 쓰는 2500번일이고요. 씨는 비지에다가 비봉돌 이용하는 게, 가벼운 봉돌을 쓰게 되면은 따로 족살 봉돌을 안 물려도 되는 단장점이 있고요. 수심이 좀 깊다 그러면은 비봉돌을 반을 가깝게 내리고, 수심이 얕고 고기가 떠있다 그러면은 돌에 쪽으로 한참 올려버리면은 수면 위까지도 공략이 가능하니까 전천후 채비로 비지를 쓰고 있어요. 떠있는 고기가 자리돔 같으니까 자리돔 얼굴 한번 확인해 보고 시작할게요. 왔어. 자리돔 맞음? 맞음, 자리돔. 이게 최고인데. 이 자리돔이 작을수록 새꼬시하기 괜찮거든요. 사실 이 정도 거의 다 큰 게 맞는데, 다음 생에는 황돔으로 태어나. 불과 3주 전에 축산을 왔을 때는 자리돔도 없었거든요. 근데 자리돔이 핀 걸 보니까 분명히 뱅에돔 필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동해안은 역시 낮에 낚시가 안 된다고 깨달았고, 뭐 전성인도 모르겠지만요. 일단 계획대로 오후 낚시를 다시 준비하려고요. 대진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상황은 비슷할 것 같으니까 그냥 밤낚시까지 해서 전자치까지 케미를 키고요. 이곳 축산에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개졸림. 축산항을 소개하는 김에 화장실도 한번 소개하고 갈까요? 빨간등대 쪽, 이제 내항 쪽이죠. 이쪽에 화장실을 먼저 가보고요. 화장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저도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 안에까지는 촬영할 수가 없어서 공중 화장실 아주 깨끗하고요. 바다가 보이는 화장실이에요. 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항상 모든 항구는 배가 들어오는 방향에서 우측이 빨간 등대예요. 이정표니까. 그리고 배가 들어오죠? 배가 들어오는 방향에서 좌측이 흰 등대인데. 축사랑 주차장 쪽 갯바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가 백패킹 하시는 분들 가끔 오시는 데인데, 여기 딱 백패킹 텐트 하나 칠 구간이 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철수 안 하면 원숭이 되거든요. 여기가 바로 텐트 자리. 이쪽이 빨간 등대 의향 갯바위인데, 여기가 학공치가 붙으면 엄청 붙는데, 지금은 시즌 지나가지고 학공치 기다리기 힘들 거예요. 오후에는 밤낚시를 해야 되는데, 밤낚시 겸해서 바람이, 맞바람이 터져서 이쪽 안 되겠는데? 내양 쪽 들어가겠는데? 그냥 오늘도 휴식 모드로 위험한 전투 낚시 안 하겠습니다. 트레박. 그리고 여기 내항에 그 많던 낚시꾼들이 다 철수됐어요. 오히려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내 밑밥빨이 잘 받지 않을까 하는. 너무 없어, 누가 하네? 한 명도 없어. 근데 초록줄 쳐 있는 등대죠? 그쪽 갯바위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내항 테트라포트 비슷한 석축에도 사람 굉장히 많았거든요. 모두 포기하다니, 낚시꾼이 하나도 없어. 그냥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할까? 그리고 바람이 터지고 추워지고 나까지 떠나면 이 세상은 왜 아무도 없지? 밤낚시가 됐지만 채비지 바꿨어요. 전지찌고요. 플라스틱 문수 스페셜 2비찌에다가 2비봉돌리요. 수심 밤낚시니까 좀 낮게 수심 3m로 쭉 가볼게요. TV 볼도 아예 밝히고 시작해볼까요? 왔어. 내가 오랐어. 전자치 스물스물 잠겨 들어가. 쥐가 어디 갔어? 왔어. 이게 뭐야? 오씨. 드디어 걸었나, 감성도? 야, 떴어. 오씨. 우와씨. 저 뭐야, 저거? 잠깐만. 뭐야? 이게 무거워. 하나, 둘, 셋, 드롭보! 이거 뭐야? 과연 뭐야? 감성도 마주, 나도 모르겠어. 이거? 망상어 개큼. 이거 30 넘겠는데? 됐다, 망상어한테 꼬리 쳐. 야! 깜짝 놀랐네. 완전 감성돔인 줄 알았어. 자, 꼬리 끝에부터. 서서. 야, 30에서 5mm 부족함. 그래서 밤이라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꼬리치 한번 더 치고 가라. 감성 너무 잘하네. 잠깐만, 근데 망상어가 밤에도 이렇게 나오나? 왔어, 더 가져가. 밑걸림인가? 살짝 잠겼는데? 좀만 더 가져가. 왔어! 떴어. 꼬리 떴어. 오씨. 떴어. 야, 이거 뭐야? 제대로 왔어. 제대로 걸었어. 야, 이거 감성도 엄청 큰데? 자, 이거. 배가 하얀데. 농어야, 황어야. 야, 내 얼굴 좀 보자. 풍어 아니고 배스야? 배스가 바다에 쓸 리 없지. 황어 아닌데? 뭔데? 황어다. 망했다. 이거 어떻게 끌어내냐. 황어 못 짜네. 잠깐, 이거 어떻게 끌어내지? 황어랑
이따가 바꿀 수 없으니까. 아우, 이거 어떻게 돌리냐. 아우, 진짜 찌릿도 좋고. 찌랑 먹으라 바꿀 수 없으니, 김문수찌야, 김문수찌. 아, 나가라. 글자 갖고 다녀야지. 와, 확실히 황어고요. 쓴맛은 좋습니다. 뜰채 없이는 황어가 한 50은 훨씬 넘었는데, 뜰채 없이는 황어 못 올린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당연히 못 올리지, 깨달을 게 뭐 있어. 주주는 엉망이 됐네, 지금 다 터져가지고. 찌라 흘러서 다행이네. 지금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빠르네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는, 지난주죠? 황어라든지 망상어 자리돔 활성도가 잡어들이 붙고 있거든요. 이건 뭔 얘기냐면은 곧 이제 3월 말 4월 초 되면 이쪽 영덕 울진 쪽에도 잡어들이 먼저 붙어야 대상들이 붙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좀 만족합니다. 자, 빨리 오늘 엔딩 여기서 마칠게요. 와, 여기까지 오니까 북두칠성이 다 보이네. 북두칠성이야. 북두칠성 끝에가 카시오페아 자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북두칠성하고 카시오페아를 찾기 힘들어졌어.